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해그린TV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아요? 아니, 제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웃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를 바꿔볼게요. 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어떠세요? 아니, 입안에 자꾸 곰겨요. 고름이 차요. 근데 이제 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려다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진행벌브가 몇 개일까요? 자, 앞에 진행벌브가 두개 있어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네, 이거 진행벌브가 몇 개일까요? 네. 요거 진행벌브가 몇 개인지 알아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물 보냅니다. 3등까지. 3등. 아니, 그, 뭐,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해그린 넋두리 하나 할게요. 아니, 제가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빨간 나벨이 날라오고 이러면 이제 뭐, 질문을 한다든가나, 요거 뭐, 해그린 TV님, 요거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제가 잘못 봐요. 번역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워낙 바쁘게 사니까 그 중요한 것들을 넘겨요. 그래서 한두 달인가가 제가 그 구독자 정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진작 3천 돌파해야 되고 4천, 5천 돌파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리 이제 막 우리가 이벤트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3천이 다 돼가고 이래서 그래도 고마워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러분에게 이벤트 아니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진행벌브가 이거는 뭐 대놓고 뭐 하나 두 개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아이냐면요, 왈케리아나 세룰리아 카와카미예요. 카와카미. 카와카미. 네네네네네.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카와카미예요. 카와카미. 네. 그래서, 카와카미인데, 이제, 나름, 그건데, 이제, 지금, 부양에서 토요일마다 조금씩, 이렇게, 인터넷 판매를 하죠? 통신 판매를 하는 거죠? 정당한 그, 루트를 통해서. 근데, 요게, 이제, 제법 나가요, 가격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행벌브가 일단 두 개예요. 그런데, 자세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보다 성격이 예민한가 봐요. 깨끗하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쭉 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는 군락을 지었을까? 왜 여기는 양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었으니까 아, 이 아이는 넓은 분에 심어주면 가지? 왜 얘들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을까? 이 아이는 잘못됐네? 꽃이 피려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성장이 멈추면서 잠깐 추춤하면서 그래도 자기 저기를 내보내요. 거기에서 딸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서 요리 갔는데요. 네네네. 근데 왜 얘들은 군락을 이루었을까? 저는 충분히 보여드렸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진행벌브가 두 개라고 되어 있지만은 진행벌브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네. 그러면 이 아이, 지금 요 아이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아이는 어디로 갔어요? 요 아이는. 이렇게 꼬여서 묻혔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진행벌브 하나가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만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대박인 거죠. 아, 대주를 자르네? 이런, 그건 이제 뭐, 비난,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비난을 일축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개체를 얻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 보내주시면서, 이거 대주로 감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 제가 못 심었지만, 요거 심었어.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데도 이제 보면은, 에이, 손만 뻗었죠?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이제 이거를 제가 사부작거리고, 카메라를 안 대고 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산채품인데 여기 잘라서 문경애 언니하고 우리가 나눔한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썼는데 작은 데다 겨우 이렇게 매단 거더 보기 싫었었어요. 원래 자기 수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부작사부작 했는데요. 원래 이제 또안할 때는 안 하는데 자꾸 사부작거리게 되잖아요. 여기에 구부러진 게 길게 구부려서.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냈으면 제가 잘못 심었어도 그대로 이렇게 막 뿌리가 내리고 활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간직해 주기를 바래요, 보내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 역시도 그래요. 아, 여러분, 대주로 자르지 마시고, 자꾸 나눔한다고 자르지 마시고, 대주로 한번 해보시라고, 대주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해서, 분갈이까지 해서 이쁘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야하, 이게 분주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지금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6시가 퇴근 시간인데 6시하고 맞닥뜨려졌어요. 그래서 한 20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일을 벌이지는 못하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처음부터 계속 촬영하면서도 관찰을 했어요. 이거 진행 방향이 두 개라고 했는데? 두 개라고 했는데? 예. 아, 이거가 더 비싼데 왜 이렇게 내놨지? 이러면서 이제 이거 방송을 하신 거를. 네. 제가 방송을 항상 늦게 봐요. 늦게 봐가지고 이거를 이제 했는데 화학함이에요. 알카람이 알카람이. 자꾸 이게 치료를 다 못해가지고 치아가 그래서 알케리아나 화학함이 카와카미 제가 입을 다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하나 합니다. 그 지금 조금 힘들어지니까 나눔 이런 거가 언제부터 좀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기도 하고요. 안 하면 심심하고요. 하면은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막 바쁘게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 해도 명료해요. 간단 명료해요. 퇴촉이 될까봐 잘라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간단 명료해요.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고 이쪽으로 왜 보시겠어요?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야가 진행촉이 진행벌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가 났기 때문에 야도 진행벌브예요.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서 두 개가 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보면 요 하나만 밀어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 이 아이는 진행벌브가 세 개예요. 자, 하나, 둘. 세 개, 여기서 두 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는. 왜냐면, 하나하나를 만들어냈으면, 이 아이가 진행벌브가 아닌데, 요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진행을 할 거예요. 요 아이에게서 두 개가 통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행벌브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보면은,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밀어냈어요. 그래서 요거 진행벌브예요. 여기 하나 났으니까 진행벌브죠. 그래서 이 아이가 요 아이를 밀어냈으니까 얘는 진행벌브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뿔싸 두 개를 밀어냈어요. 그래서 벌써 두 개 이제 이진법이 된 거죠. 그래서 벌브가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두 개를 밀어냈고요. 여기 얘가 두 개를 밀어냈고 얘가 두 개를 밀었기 때문에 진행벌브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기서 하나 더 밀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뿌리가 막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있으면 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뜯어가지고 저쪽으로 밀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볼 수는 없지만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이렇게 될때 뿌리가 뭐 뒤로 간다든가 하면 살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진행벌브가 여기서 하나 두 개가 됐는데 이 아이가 지금 여기서 하나를 밀어냈어요.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를 더 밀어내면 아싸 해그린 돈 벌었습니다. 진행벌브가 또 생기는 거죠. 공간이 이게 넓다라는 건 얘가 왜 이랬을까?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도 가하죠. 아, 좋은 제품 한번 뜯어볼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이뻐서 이거 지금 여기가 살짝 폐가 불렀어요. 1개월 같아요.
이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 떼면은 얘가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요거 떼면 안 돼요. 근데 있어요. 1개월이에요. 그러면 진행벌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진행이 되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서 날까요? 두 개가 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들이 맞붙어요. 그러면 또좀더 컸을 때는 잘라줘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 이제 제가 볼때이 아이가 볼보 행성을 잘하는 아이 같아요. 세력이 좋은 것 같아요. 따라라라란. 요거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진행이 볼보가 됐잖아. 이쪽으로 갔잖아. 이쪽으로. 근데 지금 이쪽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 그럼 얘는 여기 가서 왜 꼬여 있을까요? 네. 뿌리가 짧으니까 서로 꼬여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진행 볼보가 일단 하나, 둘, 세 개인 거예요. 세 개. 그죠? 근데 해그린 다 가르쳐 줬네요. 그러고 나면은요, 정말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제가 계속 봤거든요? 제가 눈썰미는 좋은 편이거든요? 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아이가 까맣게 여기, 이게 보니가 이 껍질이 씌어져 있길래 왜 죽은 줄 알고 자꾸 떼려고 하는데 뭐가 안 해서 흔들거려요. 세상에 이 잎이 있었는 걸 제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니, 까맣게 지어져서 보면 이렇게 태촉이 된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줄 알고 이렇게 흔들거렸는데, 뭐가 안에서 계속 끈질기게 있는 것 같다고, 감각 이상하던데, 벗겨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아이가 이렇게 빼꼼 벌브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은 벌브까지 세어보면요, 굳이 요거까지 한번 세어보게요. 둘, 넷, 여섯, 예, 여덟, 열, 열둘, 열다섯, 이제 새로 나오는 거 하나 있고요. 열두 벌브라고 했거든요.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12벌브라고 했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3벌브. 굳이 이것까지 다 잡아놓으면 14벌브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3벌브예요. 네. 이것까지는 빼고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열, 12벌브를 얘기를 했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별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 왜 좋은 물건 안 왔을 때막 좋아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왈키리아나 카와카미의 진행 방향은 몇 방향일까요? 네, 현재 진행이 된 거, 되어진 거. 아니, 여기서는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진행 볼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이미 이 아는 이 아이를 품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분명 카와카미는 되게 번식을 잘하는 능력자인 것 같아요. 해그린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한 가지 하고 싶은 공유는, 이 아이가 시집을 갔다가 왔어요. 이거 왈케리아나 교배인데, 이제 왈케리아나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주시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이제 이 아이를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심어달라고 해서 이제 이거 가격까지도 그냥 선물로 드렸는데 이제 다시 왔는데 이 아이를 작은 데다가 심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태만 걷어내도 얘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어떡하지? 아니 살려야 되는데 하다가 이 아이가 지금도 큰데 옮기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를. 그래서 이게 중간 분이 없어서 이걸 하려고 이렇게 뽑다가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미안했어요. 이거는 지금 벌브가 엄청나게 이게 많았었던 벌브거든요, 이게. 셋인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벌브. 열 벌브가 넘는 아이였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기에다 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분에다 이렇게 오목한 이렇게 깊은 토분에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왔길래 제가 다시 요거를 펼쳐서 여기다 심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게 나고 있거든요. 한번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힘들어하는데 진행볼보가 지금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진행볼보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도 보면은 촉이 나다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다 촉이 나다가 그래서 제가 약을 잘못 쳐서 그런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빼내고 이거를 심으려고 하는 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을 바꾸는 게 맞잖아요. 그죠? 진행을 다 못하고 잘못되어져 가고 뒤에서 하나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방법이, 예. 그래서 미안해요. 애들 또 내가 홀대했나 싶어서. 아니, 그래도 요거는 그대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 아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보시겠어요? 뿌리가 이렇게까지 들어가가 있는데, 죽었어요, 뿌리가. 그러면 새 신화가 나오면서 뿌리를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 이 아이가,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그 번식을 잘해요. 무조건 두 개씩을 잘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앉힐 거예요. 네. 여기다. 요거는 깨끗해서 제가 씻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될수 있는 한 이렇게는 하긴 하는데,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래요? 정말 바삭바삭 말랐어요. 그죠? 소리. 근데 속에는 수태가 젖어요. 촉촉하네요. 그래서 정확한 양을, 일정한 양을 이렇게 물을 주다가 보면요, 네, 속에는 수태가 물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물을 자주 주었을 때 이렇게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경험을 몇번 해봤는데요. 저는 카틀레아 실패 본게 뭐냐면요, 모스콤보 있죠. 그 카틀레아 모스콤보, 그 복륜, 아 복륜,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하죠? 우리 그, 아우 자꾸 말이 헷갈려서, 금색 들어가 있는 유색 그 카틀레아가 계속 죽여요. 그래서 걔가 삐쩍거리면 또 물을 주고, 삐쩍거리면 물을 주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앵간히 물을 안 주는데 조금 나름의 도를 튀었으나, 근데 그게 참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아이도 일단 잘라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안에는 살아있는데, 어머, 잘못 잘랐어요. 이게 잘 되진 않겠지만 한번 보시겠어요? 살아남을 거라고 신혼을 틔웠는데 잘라버린 거예요. 아, 막 이럴 때 속상해요. 조금 이렇게 뭐, 남는 짜투리 시간에 급하게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 어차피 안 들렸을 거야 라고. 그냥 요거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번 두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큰 맘을 먹고 이거를, 요 아이를, 여기가 분주하는 곳이죠, 여기가. 예, 분절을 갖다가 잘라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아이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네.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게 또 뜯어먹었으니, 이것도 뜯었으니, 이 아이가 살 거라는, 헤헤. 그래서 제일 전진 초기였었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한번 얘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생명력이, 카틀리아가 긴데도 저희가 한번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제일 전진 초. 정말 앞으로 전진 초기 네 군데였었던 아이인데,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앞에 전진들이 물렀기 때문에 물이 닿았거나 이러면서, 예, 전진들이, 예, 조금 잘못되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왜냐하면 이 아이가 60벌브 중에서 전진이었었어요. 맨 앞에 전진. 60벌브가, 자, 이거 10개죠.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10개, 20개, 30개, 40개, 40개, 50개, 60개. 60개에서 맨 앞에 전진벌브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은 나눔을 했어요. 암만미에 이제
직접 그거 키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오해라는 게 참.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 애들이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요거를 다 뜯지 않을게요. 다 뜯지 않고, 아, 또 굴곡 부스럼을 만들어요. 그죠? 네. 발키리아 카카미 분주 이사 해주는 장면을 여러분은 같이 생중계로 이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와. 따라라라란 따란 따란 보세요. 예. 카카미. 예. 요게 새 지금 어머 보세요. 이후에 어쨌든 여기 달라붙은 아이들 다 생장점 떼먹었죠? 그래서 지금 꽃을 올리고 있을 때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다 뜯어 먹어서. 그게 이걸 같이 보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애그리님 왜 그랬어?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실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아, 뭐, 편한 말로 내물고 내가 만져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아파해 주시고,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러면서 막 같이 와서 하시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집으로 데려갈래요. 지금은 이 아이들은 물이 없는데 이 아이들은 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축축하게 넣어요. 확실히 크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네. 에헤, 진짜 해그린이 손안 대려고 했거든요. 걔 지금 그러고 있지. 아, 나 해그린님이 그걸 손안 대겠다. 손이 가요, 손이 가. 분갈이에 손이 가요. 큰일 났어요. 라케리아나, 가카미. 그래서 지금 방향이 요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한동안은 여기에서 요렇게 되면 한 5년은 분갈이 안 해도 되겠죠? 아니, 5년 안에 뭐 분갈이 할일 일어났다라는 거는 이게 막 번졌다라는 건데 경상거죠. 그죠? 예. 네. 에이요, 결국은 손을 다 댔습니다. 요거는 해서 왔어요. 해서 왔는데, 분주를 한다고 해도 그분 안에서만 분주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집에서 분주를 몇 개를 해 놓았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수태가, 아이고야, 큰일 났어요. 아니, A4 수태가 안 들어오니까, 그때도, 그래도 우리가 12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1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왜 그럴까요? 배가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있었어요. 제가 그 수태를 구하던, 일정 어떠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구하러 가니까 수태가 안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던 곳에 보니까 뭐라고 뜨냐면, 이제 딸 이름으로도 사고 제 이름으로도 샀어요. 그러니까, 딸 이름과 제 이름을 넣었더니 고객분의 이렇게 한정 수량이 탔다. 그러니까 뭐몇개 이상 사면 안 되는 그거를 정해 놓으셨나 봐요. 그랬는데 다른 데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물건이 없다고 하시던 곳에
서, 심폴? 아니, 쿠팡인가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만 원에 쌌었는데, 14만 5천 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건이 안 들어왔다고 했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품귀 현상을 빚으니까, 그런데 더 올리면 좀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씁쓸했어요. 시장 원리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언니가 밥만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언니가, 그 뭐, 언니나 우리 구독자님이 말귀 못 알아듣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 그거는 아닌데, 언니, 이러면서 제가 구입한 명세서를 보냈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마침 다 쓰고, 예, 이번에 저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슬퍼요. 해그리니, 어떡할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도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죽은 것도 보여드리고 이랬는데요. 이렇게 애들이 한번 스트레스를 받아서 얘가 몸살을 앓으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얘도 어쨌든 지금 신화를 달고 이렇고 있는데, 이 아이의 생명력을 믿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방향으로 번질 거니까 대자 화분에 넣었고요. 이 아이들이 그런 교배종들도 보면 굉장히 잘 보라 그래야 돼요. 번식력이 좋아요. 근데 카와카미가 그래요. 얼케리아나 카와카미예요, 이거. 진행 발부 며칠까요? 디디디디딘. 항상 해그린이 어떠한 질문을 내면 해그린의 입장에서다.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다. 해그리는 뻔하다, 재미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재미로. 그래서 이 아이들 다시 한번 이렇게 분주하는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래서 정말 토요일 날 나는 힘들었었어요. 정말 지금도 힘든데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안 들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영상 안 올라오면 대부분 구독자님들이 제가 유료 나눔을 했기 때문에 전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해그리님, 약 드셨어요. 해그리님, 힘내세요. 해그리님, 죄송한데요. 해그리님, 아프다는데도 그냥 영상이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옛날 거 찾아보고 있을게요.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뭐, 별거 있나요, 사람 사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 푹신푹신해요. 자요, 해그린이 꾹 눌렀어요. 근데 폭신하죠? 그러니까 A4 수태의 좋은 점이 꾹꾹꾹 넣었어도 폭신폭신해요. 네, 이 아이들도 지금 오래됐는데도요, 보시면 뜯어, 살짝만, 죄송해요. 이렇게 뜯어보면요, 이렇게 폭신해요. 이 정도 이렇게 심어놨으면 지금 몇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비싼 듯 해도 경제적으로도 실용적이고요. 예, 분갈이 할때더 좋고요. 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 명패는요? 이 아이는요? 왈케리나 이 아이도 카오캄이에요. 이 아이는 루이지 카스토라고 마르키오 실베이라 실베아리 실베리아 실베리아. 요거는요. 요 명패를 보면 여기에는요. 세르레아 카아캄이 적혀 있어요. 네. 요코하마. 네네네. 이거는 호약 라벨이고요. 세르레아 카아캄이. 예. 요거는 왈케리나 T4 루이즈 카스테로하고 카스트로하고 T4
요거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티포 마르키오 실베이라, 실베레아로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실베이라래요. 실베이라로 적혀 있어요. 자, 이거 제대로 보이시나요? 네. 그, 이제 이래갖고, 이제 이거 꼽을 때, 이래갖고 꼽을 때, 카아카미는 요거예요. 네, 카아카미. 그거는 외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잘못 꼽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벨 정리를 해그리는 참 못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요 아이는 지금, 수분도 없고, 어머, 놀래라. 아니, 그 수태가 있잖아요. 제 발등에 툭 떨어졌는데, 뭐가 질척한 게툭 떨어져서, 뭐야, 무슨 벌레야?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또 이러다가 또 손댔어요. 그, 신화 나오는 거. 예, 네, 요거를 제가 순간, 여기를 순간. 일단은 뭐, 이게 진행을 하면 이쪽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은 수태가 그렇게 모양을 잡았으니 이렇게 두고, 더 진행이 되면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예. 네. 그래도 이 방법은 수태를 막 제거하고 이러지 않아서 여러분. 네. 덜 부담스럽죠? 예. 네. 오. 잘못하면 이런 수태들이 올라와서 진화에 닿아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이 와이를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분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기를 이 정도를 잘라내고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냥 더 하면은 긁어부스럼이니까요. 요거 이렇게 두고, 네. 네. 요거를 이렇게 두고, 네. 여기가 자라나는 걸 보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할게요. 처음에 잘못했네요. 걔가 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거는 다 잘라냈고요. 이 아이가 촉을 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유일한 희망이,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촉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하면 그 에너지를 되는 쪽으로 밀어주거든요. 요 아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하나에서 이 아이가 번져서 예, 요거도 지금 뭐 제가 이걸 유자핀을 찌르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도 지금 요거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이 아이는 이 아이 두 개를 다 밀어냈잖아요. 특별한 기적이 없는 한은 얘는 이미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요한 아이가 살아나서 이 아이가 다시 번식되기를 바라는 애달픈 마음입니다. 네. 또 이런 거잘 키우시는 분 있어요. 보내드리면. 네.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해그린 TV가 오늘은 또 카아카미 진행벌부가 몇이냐. 지가 다 가르쳐주는 거 퀴즈 내네. 뭔 소리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너무 뻔하면 재미없지 않아요? 자, 이 아이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큰 부분으로 일단은 이동을 했어요. 아까 중자가 없어서, 대자가 없어서 못 했었는데,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요, 정말 뭐를 어떻게 하면 안 줄까?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좋겠어. 호적? 그 포트에는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돼요. 그 포트채로 나온 그렇게 꽁꽁 심어서 그러면.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을 안 줄까 해서 해그리는 수태파예요. 그래서 수태를 원했고 수태의 수분력이나 보습력이 좋아서 원했고요. 통기성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물주기의 왕도는 없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도 싫었었어요. 아, 부작을 하래요. 매일 스프레이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 퍼석퍼석 소리 나죠? 그때 우리 이거 언제 했었어요? 네. 네, 얘 시들시들하죠, 벌써? 네. 이게 고아 채취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도는 없다. 그때그때 그때 보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내 무덤을 내가 판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정말 부지런하셔야 되고 했는데, 해그리는 부지런과 거리가 먼데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세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교배예요, 교배. 왈케리 하나, 이 아이도 교배잖아요.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루이 가스트로하고 티포 마르키오 실베아리하고는 원종과 원종을 교배했을 때는 원종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원종이 아닌 다른 아이가 들어갔다, 근데 다른 종이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뭐 덴드로비움 중에서도 뭐 네스터 이런 거는 뭐가 섞였냐에 따라서 네스터가 여러 종류지만 원종으로 인정을 한대요. 그 현지에서도 자연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가 점을 줄 거냐는 다른데, 하여튼 저는 뭐 카틀레아는 안 쳐다볼 거야, 난 덴드로비움만 할 거야 하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왈케리 안에 퐁당 빠져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맞춰보세요. 세명 선별할게요. 세 분, 세 분. 세분 선별할게요. 여기서부터 왜 그럴까요? 해그린이 진행벌부가 세 개라고 했어요. 여기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잘 찾아보시고요. 하나, 둘. 실제 원하는 진행벌부를 해그린이 답을 요구하는 건지, 진짜 있는 거를 요구하는 건지 여러분 간파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선물은 최하 6만 원짜리 이상은 갑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이거. 네, 다 온메리 종류죠. 포모슴 같은 경우, 지금 포모슴 두개 있고요. 요거도 이제 포모슴이 세 개가 있고요. 네네네. 어그리 카툼도 두개 있고요. 예, 드릴 수 있는 거는, 앙팡도 있고요. 정정할게요. 아, 6만 원 이상 맞네요. 제가 앙팡을 착각을 했어요. 앙팡이 다 작은 건 나가고 큰거 7만 5천 원짜리 지금 세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선물 드리면 6만 원 이상은 되죠? 세 분! 추첨합니다. 자, 왈케리아나 카와카미 진행벌부 몇 벌부일까요? 진행 방향이 몇 방향일까요? 기본 나와 있는 거는 두 방향 나와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만일 여러분들 이제 답하고 같이 여기서 가이지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네네네네. 예, 한번 해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진행벌부가 막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하고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고요. 예, 맛있는 저녁 드세요. 7시 됐어요. 이제 웬만한 퇴근 차량 좀 조금 소통이 되지 싶어요. 네네네. 우리 그거 다 나갔고요. 이 카틀리아도 다 나갔고요. 이것이 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지금 이게 화포가 많이 잡혀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됐죠, 이거.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이거 꼭 보고 싶으신 분은, 한 분이 보내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저녁인데. 자,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되시고요. 또 편한 밤 되시고요. 항상 모든 일에 그린 나이트입니다. 해그린도 힘내겠습니다. 파이어! 감사합니다.